전남도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사전 대응체계에 들어갑니다. 사전 대응체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되고, 이 기간 가운데 비상 연락망을 마련하고 도로 제설 대책을 세우는 등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.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철 국내 기온이 평년보다 낮다고 예보했고, 찬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을 수 있어서 기습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